교회를 다니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행하고 인생이 고단하고 힘든 이유가 뭐냐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품의 변화도 없이 세상 사람보다 더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교회를 다니며 기도도 하는데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알고 싶으세요? 여기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의 답이 있습니다. ADHD, 왕따, 은따, 학폭 피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의 강제 전학 권유,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사회적 이슈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었어요. 처음 큰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진단을 받고 돌아올 때 전철에서 꺼이꺼이 울고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한참을 울다 들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ADHD는 완치도 없고 성인 ADHD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평생 같이 가야 하는 병입니다. 이 병은 의학적으로 전두엽의 문제라고만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진단을 받은 후부터 소아정신과를 일주일에 두 번 다니고 소위 서울 강남권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린다는 ADHD약을 우리 아이는 매일 먹었고 심리치료, 집단치료, 병원에서 권하는 모든 치료를 하였지만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약을 끊는다거나 병원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힘들고 메마른 저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부가 기도 훈련을 얘기하였고 저는 형부의 권유로 이 기도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기도 첫날,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기도할 때 무서운 얼굴로 비웃듯이 쳐다본 그 사신과 손이 너무 간지러워서 피가 나도 계속 긁었던 기억이 나네요. 기도 훈련은 아이들도 같이 하였고 기도하면서 변화된 아이들의 모습은 제일 먼저 ADHD 진단을 받은 아이의 정상 판정이었어요. 기도하면서도 약은 먹었는데 목사님께서 약을 끊기를 권하셨고 그 후로 병원에서 받은 약을 먹이지 않고 변화만 되어도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만 집중적으로 했어요. 순종적으로 잘 따라와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다시 재검을 하였는데 놀랍게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의사는 약간의 자존심이 상한 듯 의아심을 품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약을 먹기를 권하였지만 듣지 않고 병원을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였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변하여 지금까지 햇살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